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가지고 블루베리 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갑자기 왜 잼을 만드냐면요. 다음 시간에 이 잼을 이용해서 블루베리 케이크를 완성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이제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과일을 가지고도 많이 이용할 건데, 오늘은 우선 블루베리를 가지고 맛있는 잼 만드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블루베리 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블루베리, 그다음에 블루베리 퓨레, 딸기 퓨레, 설탕 팩트, 레몬주스. 이렇게 6가지 재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블루베리를 좀 한번 물에 씻어내서 냄비에 담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블루베리 퓨레, 딸기 퓨레 같이 넣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랑 좀 연관되어 있는 뭔가 제품을 만들 때 블루베리만 사용하기보다는 딸기를 좀 넣어서 같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 향을 조금 더 달콤하게 살려줄 수 있는 딸기랑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넣고 같이 중불로 한번 끓여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 퓨레가 다 녹은 상태에서 설탕이랑 팩틴이랑 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자, 팩틴은 이제 팩틴 NH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잼용 팩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요거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반드시 설탕이랑 같이 섞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설탕이랑 팩틴이랑 뭉치지 않게. 우선은 팩틴의 역할이 뭐냐면, 잼 만들 때 팩틴 당연히 다 들어가잖아요. 팩틴의 역할이 이제 요 재료 안에 산 성분이랑 만나서 약간 응고가 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잼이 조금씩 이제 식으면서 약간 이렇게 농도가 단단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레시피에 보시면 레몬주스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결국에는 이 농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레몬주스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블루베리 퓨레와 딸기 퓨레 산으로는 산만으로는 이 농도를 잡기가 힘들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레몬주스를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맛 때문에 넣기보다는 농도 조절 때문에 레몬주스를 넣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팩틴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설탕이랑 반드시 잘 섞어서 들어가야 되고, 또이 퓨레가 다 녹은 상태에서 한 40에서 45도 정도에 들어가는 게잘 섞여요. 잘 섞이고 잘 녹고 뭉치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퓨레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팩틴을 넣었더라면 설탕을 아무리 잘 섞어도 얘가 덩어리가 잘질 거예요. 한번 덩어리지면은 좀 이렇게 풀기가 힘들어서 처음에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퓨레가 다 녹을 때까지 조금만 더 끓여볼게요. 블루베리 퓨레랑 블루베리만 썼다고 하면 조금 맛이 약간 감칠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딸기 퓨레 같이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지금 퓨레가 거의 다 녹았습니다. 거의 다 녹아서, 자, 설탕 팩틴 섞은 거를 넣을 건데요. 잠깐 불을 끄고요. 자, 얘를 잘 섞어가시면서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한 번에 팍 부어주시면은 또 뭉치거든요. 잘 풀어주시면서. 자, 다시 중불로 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온도로 봤을 때는 한 103도 정도 기준으로 설탕이 완벽하게 녹을 때까지 끓여볼게요. 아무래도 잼은 보존 기간이 조금 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사실 뭐 지금이야 과일 넣고 퓨레 넣고 이제 제가 잼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거긴 할 건데요. 얘는 좀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제가 빵에도 발라 먹을 수 있고 또 케이크에도 크림, 생크림이랑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뭔가 무스 케이크 안에 그냥 단독으로 넣겠다 하면은 저는 설탕을 이 정도까지는 넣지 않고요. 얘보다 훨씬 더 설탕을 줄여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설탕 비율도 많이 틀려지니까 다양한 레시피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사실 그냥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채로 냅두셔도 되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케이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핸드블렌더로 마지막에 한번 곱게 갈아서 보관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글바글바글 끓여지는 거 보이세요? 이 정도까지만 끓이셔도 충분하고요. 요게 하다 보면 좀 많이 튈 수가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바글바글바글. 자, 불 끄고 레몬주스 넣겠습니다. 레몬주스 넣고 한번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잘 섞은 다음에 자, 요거는 만약에 내가 그냥 빵에 발라먹는 그런 용도로 끝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일회용에 담아서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케이크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핸드블렌더로 전체적으로 곱게 갈고 체 한번 걸러낼게요. 핸드블렌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 약간 두꺼운 체에다가 한번 가볍게 걸러내고요. 그래야지 케이크 했을 때 조금 매끄러운 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채 한번 걸은 잼을요.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제가 보관을 할 건데 요거는 유리병은 제가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삶은 거예요. 삶았다? 네, 한번 살균을 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균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담아서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요. 자, 뚜껑 닫아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속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보존 기간이 길거든요. 왜 그 잼 구입하시면은 딱 열 때 뽕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안에가 진공 상태가 돼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일 한번 제가 꺼내서 텍스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루베리 잼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병에다가 하느라고 조금 예쁘지는 않은데 방산시장이나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되게 잼용 유리병도 진짜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리병에 담아서 뭐 판매로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블루베리 케이크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활용도가 좋은 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걸 완성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